안녕하십니까. 한국 텍트로닉스 키슬리 제품 엔지니어 권경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를 넘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대표되는 사물 인터넷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크게 네 가지의 기본 기술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센서, 정보를 주고받는 유무선 통신,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작하게 하기 위한 배터리 기술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센서의 개발이나 통신 규격의 발전에 비해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배터리의 용량을 높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 전류를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하는 방법, 특징적인 한두 가지 기능만을 탑재하여 사용하는 방법,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통해 소전력을 생산하여 구동 및 충전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배터리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제로 배터리의 충방전 테스트와 배터리 시뮬레이터 기능 중 하나인 PMIC에서 지원하는 SOC 테스트에 대해 데모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81S 파워 서플라이는 기존 파워 서플라이와는 달리 6과 2분의 1 해상도의 디지털 멀티미터를 내장하여 나노암페어 레벨의 전류 분해 능및 마이크로암페어 레벨의 정확도 측정이 가능하며 최대 1A의 전류 싱킹을 지원하여 배터리의 충전 테스트뿐만이 아닌 방전 테스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가지게 되는 내부 저항값과 동일하게 장비에서도 저항값 세팅을 할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여 실제 배터리와 같이 동작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뮬레이터의 기능 중 하나인 SOC 기능은 흔히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 표시 기능이라고 할수 있으며 배터리 모델을 생성 후에 테스트 기기에서 표시되는 잔량 비교를 하고 남은 배터리 용량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수 있어 실제 배터리를 테스트에 사용하였을 때 충방전으로 인해 걸리는 테스트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배터리의 전반적인 테스트의 설명과 더불어 E81S 장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로서의 기능과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 기능, 그리고 배터리 시뮬레이터로서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텍트로닉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종범입니다. 금일은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LPDDR4 메모리에 일렉트리컬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스코프 베이스의 DDR-LP4 솔루션과 프로토콜과 컨트롤 타이밍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인 MCA5000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DDR-SDRAM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로 클럭 프리퀀시를 높이지 않고도 클럭 사이클당 두 개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여 SDR-SDRAM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의 성능을 두배 향상시킵니다. 모바일 DDR인 로우 파워 DDR, 간단히 LPDDR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 개발된 저전력의 DDR-SDRAM 인터페이스입니다. LPDDR의 종류와 사양에 대해서는 JEDEC이라는 글로벌 메모리 오픈 스탠다드의 LPDDR, LPDDR2에서 LPDDR4까지 공식적으로 스펙시트가 릴리즈 되어 있습니다. LPDDR4까지 올라가면서 공급 전압은 1.1V까지 낮아지고 데이터 레이트는 4267Mbps까지 증가되어 데이터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DDR, LPDDR 모두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럭의 속도가 높아지고 시그널 인티그리티는 신뢰성 있는 메모리 오퍼레이션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B 레이아웃과 트레이스에 대한 설계와 검증은 상당히 중요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DDR 메모리와 컨트롤러 사이에 버스 커맨드와 컨트롤 타이밍 시퀀스를 측정하여 프로토콜 스테이트 및 타이밍을 JEDEC 스펙과 비교하여 실제의 오퍼레이션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 역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DDR과 같이 리드 라이트 버스트가 함께 혼지되어 바이디렉셔널하게 동작되는 신호의 검증을 텍트로닉스의 비주얼 트리거 펑션으로 간단히 트리거 및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JEDEC 스탠다드에 근거하여 DDR 메모리에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밸리데이션 가능한 스코프 테스트 솔루션인 DDR 애널리시스 소프트웨어 및 측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프로토콜 버스 커맨드와 컨트롤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 컴플라이언스 애널라이저인 MCA5000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